민호님, 저도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되게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 알몸 사진까지 다 보냈어요, 이러더라고. 남자애가 막몸 사진을 요구를 했대. 그래서 여자는 다 보냈대, 그거를. 자기 나체 사진, 자기 중요 부위 사진, 이걸 다 보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하위. 아프리카는 처음 와봐요 하는데, 아니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어떤 쪽지가 많이 오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노 오빠의 생방송을 처음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며칠간 아프리카를 처음 접하게 돼서 이렇게 방송을 보게 됐는데, 아프리카 용어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용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니은, 디귿, 이응은 뭐예요? 학구는 뭐죠? 물소는 뭐예요? 이러면서 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야.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어리둥절하면서 방송을 보나 봐.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지네가 적응해야지. 첫째 존나 심해. 그래서 니네가 안 되는 거야. 얘는 딱 그런 느낌이야. 전학생 들어오면은 반겨주지 못하고 왕따시킨 애들. 새로운 친구들이 왔으면은 어이구 그래 전학생 왔구나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화장실은 저쪽이며 휴게실은 저쪽이고 급식실은 저쪽이야. 설명을 해줘야지. 이야 진짜 나빴다 니네. 유튜브 친구들 위해서 친절하게 아프리카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왜 공감했냐면은, 솔직히 모르면 끼어들기가 힘들어. 유튜브 친구들 뭐부터 알려드릴까요? 아 오케이, 이거 니은, 디귿, 이응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 제가 방송을 딱 키면은 니은, 디귿, 이응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방이든 방송이 켜졌잖아. 그러면은 안녕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청자가 BJ를 반겨주는 느낌이지. 그치? 인사 겸 손풀기. 그래서 요거는 뭐 많죠. 철구업. 철구업은 워낙 유명하니까. 저는 니은, 디귿, 이응이 뭐냐면 노도업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에선 별명이 노도잖아요. 별명이 노도라서 니은, 디귿, 이응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캠을 딱 키면은 이제 그 인사를 마치고 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치풀이긴 하죠 여러분들. 근데 뭐 아프리카가 만들어준 별명인데 그걸 버릴 수는 없고. 다음, 이노형 시읗시읗이 뭔가요? 별풍선면 시읗시읗이다던데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시읗시읗시읗. 이것도 모르시더라고. 별풍선이 후원이 이렇게 나왔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읗시읗시읗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은 골프를 치잖아 맞지? 골프를 빵 쳐. 그럼 뒤에서 뭐라 그래? 오 사장님 나이스샷, 어이구 부장님 나이스샷, 이런 것처럼 별풍선을 후원을 했으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이 오 샷샷 나이스샷, 오 좋아, 오 굿, 후원해주신 분을 박수 쳐주는 느낌? 샤샤샷. 이노형 방종할 때 초성 네 글자 치던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와 그것도 몰라? 니응, 이응, 비읍, 지읒. 이게 방송을 마무리할 때 채팅창이 올라오죠. 이거의 뜻은 뭐냐면 내일 보자. 이제 오늘 방송이 마무리가 되니까 내일 보자 안녕, 이런 뜻입니다. 진짜 단순하죠. 이따 보자는 이거지. 이따 보자, 이거는 뭐 방송을 잠깐 켰다가 얘들아 저녁에 보자 하면은 이따 보자. 아 물소가, 물소는 진짜 아프리카 용어야 맞죠? 가끔 채팅 치면 아 물소 새끼들, 아 물소충들, 야 물소들아 좀 꺼져라 막 이러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맞아 이게 맞는데 그거에서 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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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거랑 뜻이 같아져가지고 아 여자만 빨아 제낀 놈들은 물소 새끼들이다 이렇게 돼서 물소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 길 트는 거 이거, 이렇게 길 트는 게 올라와요. 유튜브 친구들이 제일 귀여웠던 게, 오빠, 제가 어느 날 오빠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길처럼 사람들이 길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진짜라고 하네. 아, 귀여워. 아니, 애들은 방송 보면서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레드카펫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제를 가면은 대단한 배우들이 오시면 레드카펫을 딱 깔아드리고 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드리잖아. 이것도 별풍선 후원하시는 분들이 딱 들어왔어. 뭐, 이노야, 오늘 뭐 큰 거 한 방 쏠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오! 큰 거 온다. 곧 들어오신다 해가지고 나와 시청자분들이 같이 길을 이렇게 터주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하면서 길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목받게 그런 느낌? 드디어 속이 뻥 뚫리네. 그래요? 백두산 탄다는 뭐예요? 우와 진짜 야 백두산도 모른다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산 탄다는 거야. 별풍선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서 백두산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40두산까지 탄 거야. 1두산부터 40두산까지 산을 탄 거지. 그렇지! 다음 등반할 사람 바톤 터치! 하, 둘, 하, 둘 이렇게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백두산 등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별풍선 1부터 100개까지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학고가 뭐냐고? 학고는 뭐냐면은 시청자가 없는 거, 시청자가 없는 방송 을 학고 방송이라고 합니다. 일본 단어인데 학고가 일본어로 작은 방이야. 말 그대로 시청자가 없어. 5명 방송, 10명 보는 방송 이런 거를 학고라고 해요. 근데 이건 좀 비하 발언이죠.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낫지. 학고란 단어는. 딸이는 뭔가요? 하는데 영. 저는 지금 1183명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1183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 귀찮아지네. 뭐
깔잘 조사하는 거야. 어, 피음니유, 피음니유. 이거 좋다. 캔가입 하이. 건빵분들께서 제 방송에 팬가입을 해주시면은 펜아, 펜아. 이런 느낌이에요. 건빵이 뭔지 알려주세요. 건빵이요? 이런 애들. 이게 건빵이야. 채팅창 보면은 색깔이 없고 이렇게 흑백색 이런 분들을 건빵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모티콘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건빵 모양으로 이게 네모나게 눈코입이 달려있었어. 건빵이랑 되게 닮아가지고 건빵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건빵의 유래가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팬가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빨갛게 되신 분들은 내 방송에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열혈팬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써지는 겁니다. 주황색은 구독자분들, 제 방송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구독자라고 부릅니다. 방방바 네. 채채바는 무슨 말인가요? 오 좋아. 야 방방바 해라. 아 채채바 좀 해. BJ들 가끔씩 이렇게 좀 화나면서 말할 때가 있어. 맞지? 아 이렇게 방방바 못하네.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예를 들면 내가 축구한테 아 축구 이 개새끼야 이러면은 이루야 왜 그래, 축구한테 왜 욕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재미를 위해서, 뭐든지 그냥 재미를 위해서 유쾌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 건데, 몰입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랑 키스를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니까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잖아. 맞지? 그것도 BJ들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과몰입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야 방송은 좀 방송으로 봐야 되라 이런 느낌. 근데 거기서 채채바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야 영진아 너 녹고삼이라면서 개소리야, 네가 내 코치 봤어? 어, 녹고삼이야 이 새끼들, 맨날 녹고삼이래, 네가 내 코 봤냐고! 라고 제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죠. BJ가 채팅을 보고 유쾌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채채바라고 하는 거야. 이노야 채팅은 채팅으로 봐. 왜 너가 갑자기 진지해져? 시청자들이 쓰는 용어죠. 우리도 유쾌하게 하려고 채팅했는데 왜 그걸 받아들여?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분내! 이노야 오늘은 분내 없냐?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분칠한다 그랬잖아. 분칠. 우리 어머니셔는 분칠한다 그랬어. 그 향이 있었어. 뭔지 알죠? 화장품 냄새. 화장품 냄새. 분 냄새. 분내. 오늘은 여자 게스트가 없니? 이노야 오늘은 분내 없어. 그래. 저 뜻이 뭐냐면 오늘은 뭐 여자 게스트 없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분내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되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너 슬슬 귀찮지? 이거 괜히 했다고 생각하지? 아 존나 귀찮네. 야 이 정도면 진짜 나 성심성의껏 알려줬다 애들. 맞지? 야, 너무 귀여운 거야 애들이. 그래서 했지. 몰랐는데 감사해요. 얼마큼 했어. 향옥이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이 개새끼야. 박향옥은 우리 엄마다 애들 알겠지? 어이가 없네. 아니 그리고 얘들아 맞다, 이거 좀 저번에도 내가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김인호 사칭을 존나 많이 하는 것 같애더라. 이번에 어떤 피해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몸캠까지 다 당했대. 와 이 새끼는 존나 심하던데 진짜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김인호 사칭을 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DM이 오더래. 뭐 안녕하세요 친해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왔나봐. 그래서 여성분께서 그런 남자들 많은 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많이 본 사람인데 본 사람인데 보니까 김인호인 거야. 그래서 어 김인호 씨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대. 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락을 했나봐. 여자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 아 김인호 진짜 맞으세요? 그러면 인증샷 좀 찍어 보내주세요 하니까 인증샷도 다 찍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안 찍고 나 맞아 나 포르쉐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내가 포르쉐를 타고 있다 바꿨잖아 여러분. 맞죠? 너네들은 다 알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날 잘 아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김인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은 포르쉐를 탔었다 뭐 이런 거는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어 그럼 너가 김인호면은 인증 좀 해봐 이러니까 나 포르쉐 타고 있는 거 알지? 그럼 내가 포르쉐에서 사진 찍어 보낼게 한 다음에 그럼 너 V에서 사진 찍어봐 하니까 포르쉐 핸들 지금 시각 한 다음에 그런 인증샷도 다 보내. 그리고 내 셀카를 이용하는 거야. 머리를 존나 잘 써 이 새끼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을 보내면서 아 오늘 날씨 좋다 난 지금 청담동 어디 와가지고 밥 먹고 있어 뭐 이런 사진을 보내. 너네들이 들으면은 야 저걸 어떻게 속내릴 수 있는데 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지. 사진이 그럴싸하면서도 뭔가 사칭이 아니라 정말 김인호인 척을 하면서 보내더라고. 사칭한 새끼도 그 새끼 존나 치밀한 게 내가 인스타에 자다 일어난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나 지금 자다 일어났어 사진을 보내. 믿게끔 만드는 거야. 꾸민 사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진들을 다 저장해놓은 다음에 나 지금 일어났어 너는 뭐해? 이러면 상대방을 믿게끔 계속 만드는 거야. 이제 여자가 완전 속은 거지. 속아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야. 랜선 연애 비스무리한 거. 아 그 남자애가 주입식 가스라이트를 계속 했나봐.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 실제로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빠져들었겠지.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은 여자애도 나한테 말을 하는 게 인호님 저도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되게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 알몸 사진까지 다 보냈어요 이러더라고. 남자애가 막 몸 사진을 요구를 했대. 그래서 여자는 다 보냈대 그거를. 자기 나체 사진 자기 중요 부위 사진 이걸 다 보냈다는 거야.
그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뒤늦게 여자분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계속 의심해서 미안한데 내 믿음이 확실하게 제대로 된 인증 한번 해주면 안 돼? 하니까 갑자기 농락을 시작하는 개새끼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이제 무슨 인증? 나 김인하야. 나 김인호 아닌데? 나 사실 김인한데? 왜? 네가 보낸 거잖아. 크크크크 막 이러면서 막 농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김인호라고 그랬나? 아 그거 오타났나 보다 막 이러면서 여자도 당황해서 막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뭐야? 나 내 사진 다 지워. 그러니까 크크크 내가 왜 지움? 크크크 그러면서 탈퇴를 하는 거야, 메신저를. 그런데 왜 그냥 먹튀. 아 이거는 큰 범죄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지금 막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보니까 한둘이 아니야 피해자가. 1년 전부터 이런 피해자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딱 말해서 말이 안 돼. 내가 모르는 여자한테 DM을 해가지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DM은 거르시면 됩니다. 유튜브 한번 올려야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분도 나한테 연락한 게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속출할까봐 걱정돼서 연락을 한다 그러더라고. 여자가 너무 순진했네 이러는데 옛날에는 나를 사칭해가지고 한 3-4천원 만원 사기당한 여성분도 있었어. 페북으로 한 1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나 솔직히 그랬어. 이거는 여성분도 문제가 있다,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 아니겠냐는데 이게 사기꾼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게 걔네들이 진짜 교묘하게 해요 여러분들. 괜히 사기꾼들이 아니야. 여자의 마음을 진짜 잘 알면서도 당연히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의심하는 거를 미안하게 만들어. 너 왜 자꾸 의심하냐? 아 짜증나. 아 됐어. 아 아니야 오빠. 약간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게끔 걔네들 설계를 치잖아. 그러니까 혹여나 여기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야, 너네는 절 당하지 말고 알겠지? 나쁜 새끼들이더라 진짜로. 나는 그 조롱할 때 그때 소름 돋던데? 엠번방 새끼들 같았어 진짜로.